인류가 모르는 천당과 지옥.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당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간다고 믿고 있는 천당과 지옥은 우주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입니다. 영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카르마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어서 간다는 지옥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영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과도한 카르마로 인한 영혼의 소멸입니다. 죄는 물질 세상에서의 윤리적 가치와 법률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카르마는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영혼들을 판단하는 하늘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영혼은 천당과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영혼은 카르마를 남기게 됩니다. 카르마를 해소하는 삶은 너무 힘들어서 지옥과도 같습니다. 카르마를 해소하는 삶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카르마를 해소하는 삶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입니다. 카르마를 쌓는 삶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입니다. 카르마를 쌓는 삶은 내가 꽃길을 걷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 되는 방식입니다. 카르마를 쌓는 삶은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삶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카르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의 삶을 통해 쌓을 수 있는 카르마의 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영혼의 소멸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다는 말은 영혼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은 영혼의 입장에서는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뿐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은 영혼의 입장에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 한 번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기 때문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은 영혼의 입장에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 한 번의 삶에 100년을 산다면 한 번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은 평균 3배 정도인 300년을 연기해서 대기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인간이라는 육신의 옷을 입고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영혼백 에너지의 정렬과 영혼백 에너지의 정화가 오랜 세월 동안 5차원 연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은 창조주의 의식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영은 창조주의 신성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혼은 영을 보호하기 위해 영이 입은 외투를 말합니다.
혼은 삼태극의 물질 체험을 위해 영이 반드시 입어야 하는 외투입니다. 백에너지는 영혼이 생명체의 몸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입어야 하는 외투입니다. 백에너지는 영혼이 생명체의 몸을 통해 의식과 감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입어야 하는 외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은 영계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정화와 치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은 창조주의 의식입니다. 창조주의 의식에 형벌을 가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우주에서는 불필요한 동시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18차원의 창조주의 의식을 담고 있는 영을 진동수가 낮은 5차원에서 징벌한다는 것은 대우주의 구조를 모르는 인간의 무지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은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머무는 곳과 혼이 머무는 공간은 다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영계에서 오랫동안 치유와 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물질 체험을 하는 주체는 영입니다. 혼은 징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은 하늘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르마는 영에게 주어지는 형벌일 뿐입니다. 카르마의 발생으로 인하여 영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영의식의 발현이 축소됩니다. 영이 창조주로부터 창조될 때 받은 창조주의 고유한 의식을 51% 이상 상실했을 때 영은 소멸될 뿐입니다. 이때도 혼은 소멸의 대상이 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혼은 영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치유와 정화가 이루어져야 영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혼을 벌주기 위한 지옥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 에너지를 치유하고 정화하기 위한 공간이 5차원 영계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영이 분리되고 혼이 분리되고 가장 나중에 백에너지가 천사들에 의해 회수됩니다. 백에너지가 가장 진동수가 낮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치유와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때의 치유는 피아노가 조율이 되듯 백에너지가 정밀하게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백에너지의 조율이 끝나고 나면 혼과 백에너지가 다시 만나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최종에는 영혼 백에너지들끼리 다시 만나 조율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인간의 몸을 받기 위한 하늘의 행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영계는 영혼 백 에너지들을 벌주는 곳이 아닙니다. 영계는 영혼 백 에너지들이 영혼의 물질 체험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지구행성에 다양한 종교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천당과 지옥이라는 매트릭스가 있었기에 지구행성을 우주의 감옥행성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천당과 지옥이라는 매트릭스가 있었기에 지구행성에서 어둠의 방식을 통해서
오주의 카르마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천당과 지옥은 종교 매트릭스를 설치하기 위해 하늘이 설치한 매트릭스입니다. 천당과 지옥은 영혼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공부와 종교적 신비 체험을 통한 종교 매트릭스를 위해 하늘이 참 많은 천당과 지옥의 홀로그램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하늘은 종교 매트릭스를 유지하기 위해 참 많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홀로그램을 인류의 의식의 눈높이에서 사용하여 왔습니다.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카르마입니다. 이것이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영혼들이 마주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18차원의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후천의 시대에 더 이상 천당과 지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자 해지라. 하늘 스스로 설치하여 운영해온 천당과 지옥의 매트릭스는 하늘에 의해 모든 종교들의 붕괴와 함께 철거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새로운 매트릭스들이 하늘에 의해 설치되고 있음을 전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우데카.